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전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6일까지 25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 기업 인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될 경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가 지원됩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가 선임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고용 관련 전문 인력으로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자격은 고용개발원의 사이버 연수원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후 지정된 과제를 제출하고 온라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